여기가 산 같으면서 바다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즉흥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만약에 박해일이가 이거를 저렇게 풀지 못했다면 이 여자가 안 죽을 수도 있어요. 완전히 풀어버렸으니까 이 여자는 뭐죠?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뭐처럼? 아까 새처럼 죽어요. 영원성이죠. 아까 새 묻었던 그 느낌이에요. 이게 모든 남자들의 어떤 실수죠. 여자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닌데 자꾸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아까 설혜가 화를 냈죠. 그러면서 또 찾으러 가는 거야. 아. 저 박해일 했던 장면 그죠? 딱 나오죠 박해일. 아 디테일합니다 영화. 안약 넣는 게 사랑을 시작할 때 느낌이에요. 박해일은 그게 사건을 수사할 때 안약을 넣잖아요. 패턴을 이제 알고 음성화해를 들어보는 거죠. 붕괴죠. 무너지고 깨어진 붕괴 찾았다는 말이죠. 이 여자가 다 검색해서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신 거죠. 민물과 썰물로 초밥 먹고 있어요. 그걸 자기가 그렇게 했죠. 그게 미결이기 때문에.